코로나19 사태로 지원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급감했던 전통시장의 매출도 서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은 포항사랑상품권 사용 등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현장에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급감했던 전통시장 매출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대구 경북 전통시장 매출 감소폭은 50%를 넘었지만 하순에는 감소폭이 완화했습니다. 축산물과 수산물 업종까지도 재난지원금이 골고루 사용된 게 눈에 띕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뭐 과일이면 고기면 사가는 게 뭐 쓰는 숨쉬미가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뭐 5일 장날도 그렇고 뭐 평상시에도 그렇고요. 여기에다 카드 수수료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과 포항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 등도 위축된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한 지원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힘입어서 전통시장이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활력을 찾고 있고요. 그 지금 시점에는 지금 거의 한 90% 이상 상당한 부분이 그 지금 회복을 지금 되찾고 있는. 그러나 정부 재난지원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는데 음식점과 안경점, 미용실 등 사용 범위를 특정 업종으로 제한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정부 재난지원금이 다 소진되면 또다시 손님들의 발길이 끊길까 걱정이 앞섭니다. 어차피 쓰는 부분들을 그 소비하는 부분들을 쓰는 거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시기 지나면은 원래대로 많이 좀 떨어질 거예요. 지금 처음 부담은 지금 한 일주일 전부터는 계속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어요. 한편 포항 큰동해 시장 등 일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은 할인 행사를 기획하는 등 마케팅을 강화하고 배달 판매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난지원금 소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HC 뉴스 윤경보입니다.